나가고 노력하자. 별로 어렵지 않을 테니까 여기 좀 빨리 달려봅시다. 아까 마지막으로 누구로 끝났지? 아, 시율이. 아까 유도부사 고문을 설명했어, 안 했어? 설명 다 했죠? 그럼 유도부사 고문에 대해서 설명 안 해도 되겠지? 그럼 시율이 이거 누가 하면 좋겠어? 지영이야. 명사가 주어였기 때문에 뒤에 나온 명사를 주어 처리를 해주셔서 이렇게 실치를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겠다. 됐니? 자, 그럼 여기까지 숙제였던 건 다 했지만 조금 더 추가적으로 진도 나가보도록 할게요. 여기도 다 여전히 스위치가 나올 거라서 계속 진도 나가보도록 합시다. 스위치는 스위치기는 한데 지금까지는 주어랑 동사를 방해하는 것들이나 주어랑 동사의 순서가 바뀌어 있는 것들을 스위치 기본 포인트였어, 그치? 다시 정리를 해드리자면 스위치에서 포인트 1은 주어 동사간의 방해 요소 현재 이 정도 한자는 알지 얘들아? 유무 이거 알지? 월화성 금토일 이건 알지? 다행이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포인트 3라고 하는 것들은 주어의 모양을 주의 하셔야 했던 포인트들이 나오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주어랑 동사 사이에 있는 거 말고 이제 주어의 모양 자체에 집중을 하는데 주어의 정의를 다시 한번 봐볼게요. 주어의 정의. 주어의 정의는 뭐가 있더라, 얘들아? 문장 맨 앞에요. 그렇지. 문장 맨 앞이라는 위치 사용의 거리가 중요했고 두 번째, 접속사. 바로 뒤에 나오는 두 가지의 위치랑 관련된 품사가 중요했죠? 자, 주어 자리에 들어가는 품사 뭐였죠? 명사나 대명사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야겠다. 명사나 대명사 둘 가지가 나와야겠지? 자, 이렇게 그냥 우리가 진짜 명사랑 대명사였던 애만 주어를 쓰면 너무 좋겠는데 다른 어떤 친구들도 명사 역할을 하던 애들이 있었어, 그지? 원래 명사로 태어난 건 아닌데 명사의 역할을 하는 애들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지? 첫 번째는 투부정사. 왜 이게 명사 자리에 들어갈 수 있었지? 명사정 문법. 두 번째는? 동명사. 왜? 동명사 자체가 정의가 뭐라 그랬지, 쌤이? 동사의 성질을 지닌? 명사. 그렇지. 애초에 준동사에 들어갔으니까 동사로 태어났지만 동사 역할 못하는 애 이건 끝났잖아요, 그치? 자, 얘네 둘은 무엇에 대한 설명이라고 그랬어, 쌤이? 명사? 후에 대한 설명이었지? 됐어? 자, 명사 2가 나왔으면 이제 거기서 확장이 돼야겠지. 또 뭐가 나와야 돼? 명사 절이 나와야겠지. 그럼 명사 절에 들어갈 수 있는 명이 뭐가 있어? 오이 잘했어. 이프나 매달절 뒤에 무슨 구조? 완전 구조. 이때 if 매달의 뜻은? 근데 여기서 팔자국만 더 나가야 되는데 여기서 사실상 if는 원래 쓸 수 있어 없어? 일반적 명사나 자리에서 if 가
가능이죠. 하지만 지금 우리는 주어랑 관련된 설명을 하고 있지. 그럼 if 가능 불가능? 불가능합니다. 주어 자리에 명사절 if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단 자꾸 뭐가 자꾸 뒤집혀. 뒤집고 뒤집고 자꾸 그래. 그치? 단 절이 주어 자리에 있는 건 그 영어권 애들이 좋아해 싫어요. 싫어하지. 너무 이렇게 복잡해 보여가지고. 그래서 우리 보통 구나 절이 주어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다른 애를 대신 집어넣는다. 그게 누구였지? 가주어이셨지. 그럼 얘가 무슨 용법으로 쓸 경우? 가주어 진주어는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가능합니다. 예외 문항들이 많아지죠. 점점 고등학교로 가시면서. 아이고 졸려. 우리 지금 졸립다 지금. 자, 그 다음에 4번 또 뭐 있어? 명사절 고양이. 의문사절. 좋아요. 의문사의 종류가 무엇인지가 중요할까 중요하지 않을까? 중요하지 않아요. 얘가 의문 대명사건, 의문 형용사건, 의문 부사와 상관없이 의문사가 이끌고 있는 주어 동사 같은 경우는 조금 명사절로 취급이 돼요. 아시겠죠? 또 왓절은 뒤가 어떤? 불완전한 명사절이죠? 이렇게 쓸 겁니다. 또! 야, 제일 만만한 애가 안 나왔어. 명사절의 제일 대표. 대절. 맞습니다. 대절은 뒤가 완전 불완전? 완전. 그때 대절은 무슨 대시라고 불러줘요, 우리가? 명사절 접속사라고 하죠? 자,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주어 자리에 사실상 들어갈 수가 있고요. 얘네들은 둘 다 공통적으로 해석이 어떻게 돼요? 뭐 하는 것, 뭐 하기, 보통은 명사 구는 이렇고 그냥 하나, 명사 부가 보통은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죠. 그 다음에 if는 if에 따라 뭐뭐 인지 아닌지 해줬고, 그 다음에 의문사절은 얘도 지, 뭐뭐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돼요. 그 다음에 왓절은 의문사절일 때는 무엇이고, 그 다음에 관계사절일 때는 것이라고 해석이 되겠죠. 뭐뭐 하는 것. 얘들도 뭐뭐 하는 것. 뭐 하기. 이렇게 써주도록 할 거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이런 명사구나 명사절이 들어가게 되면 무조건 무슨 식은? 3인칭, 3인칭. 이거를 잘 기억하셔야겠죠. 자, 문장을 풀어볼 시간 없었을 테니까 잠깐 문장 풀어보세요. 두 문장 빨리 풀어보세요. 손은 이렇게 팔을 꺼봐서요. 체력도 괜찮으니까 얼른 자신있게 하고 얘기하시죠. 절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 분석도 다 하셔야 돼요. 절 안에 안 계신 줄 알아요. 그렇지. 여기 말고 여기까지 했지. 연결원을 들고 왔어 안 들고 왔어? 아니면 재촉할 때 쓰신 거 아저씨 지금 얘들 이렇게 하고 있잖아. 얘는 공격의 부분. 그 다음 앞뒤
얘가 뭐예요? 남유. 목 잡아요. 다음 인처부터 끝까지. 그렇지. 잘하셨어요. 다음 게링이 무엇으로 쓰인 걸까? 게링. 그렇지. 동명사로 쓰인 거야. 동명사 좋아. 그럼 얘가 제일 헷갈리는 게 뭐겠어요, 얘들아? 문장을 시작할 때 ing랑 똑같이 시작하는 거 누구? 분사부문이랑 헷갈리실 거예요. 그래서 분사부문이랑 분리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어요. 얘를 AGM으로 의심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얘 말고 혹시 이 동사랑 연결된 주어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셔야 되는데 따로 이 동사랑 연결된 주어가 없다. 무조건 동명사 주어를 체크하셔야 돼요. 알겠지? 그러면 아래라인은 누구랑 비교해 보시면 돼? Living in the city, AGM. I, 주어, rarely see. 동사, shooting star, 이제 목적어까지. 얘는 유성어를 본 적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야? 보지 못했다는 거 있죠? rarely니까, 빈도 부사니까. 됐지? 빈도 부사가 아니라 중부정어니까. 됐죠? 그럼 태어나 그 다음 거 누가 해? 의주. 의자로 품사 뭐라 그랬지, 의자? 접속사. 이게 뭐라고? 접속사 우리 뭐라고 표시해놓지 문장에서? 접속사 어떻게 표시하지? 그렇지. 자 그럼 접속사가 나왔으면 이제 뭘 찾아줘야 돼? 접속사가 나오면 뒤에 뭐가 나올 거라 싶어지? 주어동사가 나올 거라는 거겠지. 그럼 주어 누구야? 조금만 크게 힘들까? 작다 안 돼. 뭐라고? 어, 에이미야? 와이프라고 하는 게 주어겠지? 잘 안 들려. 조금만 큰 기능이죠? 알겠지? 잘 안 들려. 그 다음! 주어랑 연결된 거 뭐 있어야 돼? 어, 동사 누구예요? 그렇지, exist. 얘가 동사겠지? 동사에 들어가는 actually가 뭐야? 에이미야. 여기까지 잘 찾았어. 잘 찾았는데 weather이 담는 독특한 특성 뭐라고? weather부터 AM까지를, 아니 exist까지를 묶어주고 우리는 무슨 절이라고 표시할 수 있어? 명사절이라고 표시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를 주어라고 묶어주셔야 돼. 그럼 이 weather절이랑 연결된 동사가 뭐야? 빈칸의 동사고 나머지 남아있는 부분은 보호겠죠. 됐어? 자 그럼 명사절이라고 하는 게 주어절이 들어갔으니까 단서를 취급할까? 목소리를 취급할까? 그죠? 단서를 취급을 해주시면 되겠죠. 됐어? 아, 그 아래 것도 헷갈리는 거. 투부정사절 주어절이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지? 자,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거. To be a great musician, you have to start young. 여기서 영어 사실상 보어처럼 쓰인 거기는 한데, 요거는 유사보어의 개념에서 나중에 갈 거예요. 아시겠죠? 어, 유사보어 개념이다. 됐니? 자, 그래서 절이 주어절이 나오고, 혹은 주가 주어절이 나오게 될 경우, 3인칭 단수 취급인데, 그들이 배운 다른 문법들, 개념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헷갈리는 부분들도 분명히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엔 오답이 당연히 많으실 수밖에 없고 틀릴 수 있는데 틀리는 거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자꾸 해보셔야 늘어요. 부딪히셔야 늘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팁으로 알려드리면 사실 외달절 같은 경우는 부사절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외달절이 나왔다고 무조건 주어처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됐지? 이건 뭐 제가 크게 설명을 해드릴 건 없고요. 여기는 또 주어에 관련된 설명들은 맞는데 주어의 모양은 맞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짜잘짜잘한 이제 외우셔야 되는 거 암기가 필요해지는 영역입니다. 무엇이다? 뒤에 단순 명사원이야? 복수 명사원이야? 외우셔야 되겠죠?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경우가 있겠죠? 자, 이치나 에브리는 항상 누가 나온다? 얘는 뒤에 단수명사 동사도 단수동사 헷갈리는 게 뭐겠어? 이치는 그래픽 제법 잘 맞추는 편이에요. 누가 문제야? 에브리가 모든이라는 뜻이니까 복수를 자꾸 연결하시는 습성이 있으신데 그러시면 안 되고 에브리 다음에 반드시 단수명사 단수동사 자, 보스일 때는 반드시 뭐? 복수명사, 복수동사지. 그럼 문제는 뭐야 여기에서? 어? 보스는 대상이 몇일 때? 대상이
적당히 줄일 때입니다. 보스가 되려면 아시겠죠? 오케이, 보스 A and B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됐어? 자, 이제 이거 누가 할까? 아직 시간 조금 줄게요. 해봐 한 번. 여기 한번 해보세요. 시간 조금만 더 줄게. 만 찍으면 안 된다 그랬지 제가 항상. 아이 동영상도 해보세요. 자꾸 동영상도 자꾸 해봐야 돼. 그래야 아 저번 했구나 이번 했구나 이러면서 감이 더 생깁니다. 자, 이제야 이거 누가 하면 좋겠어? 정우! 오케이. 준비되지, 정우야? 질문이지. 그럼 여기 사이에 있는 quiet이라는 단어에 집중하시면 돼요. quiet이라는 단어는 풍성어 뭐예요? 그래, 형용사잖아. 조용한 형용사지. 그럼 이 예제는 뭐냐면 예제를 만들 때 앞에 있는 예제는 형용사나 부사를 꾸며줘야 되니까 자연스럽게 부사가 되니까. 됐어? 그럼 얘한테 신경을 써줘야 돼? 안 써줘야 돼? 쟤는 신경 안 쓰면 돼. 그럼 누구한테 신경 쓰면 돼? 뒤에 있는 quiet에 신경을 쓰시면 되겠지. 왜 거기 뒤에 있는 걸 신경 쓰는지 알겠어? 얘가 원탭빅어라는 모양만 잘 체크를 하시고 구문 분석을 하실 때 사이에 들어가는 품사가 무엇인지를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면 as quiet가 문장 속으로 뭐예요? 비동사 뒤에 나온 형용사니까? 왜 이렇게 좋아요? 놀랍죠? 자, 그 다음 as a mouse. 앞에 명사가 있는 게 아니니까 am 처리는 안 되겠지, 정우야? 어, 그 다음에. 그렇지. 언제부터 끝까지 am. 자, 저거 was랑 were 중에 왜 was 골라줬어요? everybody라고 하는 부정대명사도 사실 every라고 하는 단어랑 body가 합쳐지기는 했지만 여튼 이런 부정대명사의 경우 단수 취급해 주시는 게 맞죠? 잘하셨어요. 정우야, 그럼 2번은 누가 해? 주혁이야. 응. 그렇지. 자. 그대로 원래 알고 있던 지식에다가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자꾸 질러.
기억하시는 습관을 만드셔야 돼요. 얘는 당연히 보스랑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얘 목숨 명사로 연결됐어요. 암기한 지식을 혼내주시면 되겠죠. 땡땡! 안 끝나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나와 있으시게 될 이 친구는 더 플러스의 형용사가 복수정사라는 더 플러스의 형용사가 뭐게? 얘는 복수 보통명사로 바꿔 쓰실 수 있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바꿔 쓰실 수가 있어요. 됐어? 그래서 the old 라고 표현을 하시면 얘는 뭐라고 표현을 다시 한번 해볼 수가 있어요? 나이 많은 사람들 뭐라고 해? 노인들 old people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 혹은 뭐라고도 할 수 있냐면 old things 오래된 것들이라고 할 수 있어. 사람이 나올지 사물이 나올지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복수 보통 명사 복수형으로 쓰이는 명사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 그래서 형용사가 어떻게 주어 자리가요?라고 하시면 이제 말하는 거야. 아시겠지? people이나 things에 연결이 되게 되니까 당연히 어떻게 취급을 하셔야 되겠다. 얘는 복수로 취급을 하셔야겠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나와요. 자, true라면 truth, the beautiful라면 beauty, the unknown, 여기엔 the unexpected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더 다음에 나와 있는 명사들이 다 무슨 더 다음에 나와 있는 형용사들이 다 어떤 식으로 나와 있어? 굉장히 추상적 개념과 더 있는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추상적 개념 이라고 해서 the beautiful 이라면 그냥 beauty 이런 식으로 추상명사화 되는 친구들도 있더라. 저 부분은 암기가 좀 필요하신 부분들. 주영아! 저건 누가 했으면 좋겠어? 누구? 의주. 근데 시간을 조금 줄게. 다시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 줄 테니까 얼른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학교 시험 있다고 결석 안 되는 거 알지 얘들아? 근데 만약에 진짜로 수학과만 직보가 겹쳐서 진짜 겹치는 시간이 생겨서 못 오게 되는 거 미리 이야기하셔야 돼요. 당일에 사전 통보하시면 그거 결석 인정 안 하고 저 그 보강 안 잡아드릴 거예요. 알겠지? 미리미리 사전에 가능한 시험분 당일에도 나오시는 게 맞아요. 전에 신일중 저번 주에 시험 봤는데 월수금, 아니 오늘 월수금이죠. 한국교에 있는 신일중 친구들 중에서는 수학 직보를 앞 시간만 땡겨서 갔다가 뒷타임에 수업 들으러 온 친구도 있었고 시험 끝난 당일에도 그냥 자랑하려고 사실 시험지 펄럭이면서 온 것도 있긴 했는데 여튼 그래서 시험 끝난 당일에도 다 학원 나왔어요. 가능한 학원 빠지시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미리 경고했다. 다 됐어 이제? 해봅시다. Austin? 그렇지. 자. 1단부터 그렇지. 됐어요. 자, 그러면 교정사 플러스 동사 원형 나와 있는 건 설명 안 해드려도 될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는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겠죠? 선생님! 여기까지가 챕터 1의 마트 1의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 나가면 되겠군요. 명사 일치 오늘이 끝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만약 시간 남으면 조금 숙제 다시 정리할 수 있는 시간 드릴게요. 알겠지? 얘들아 숙제를 선생님이 막 직전으로 해주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씩 시간이 있지? 맞지? 근데 일주일씩이나 시간이 있는데도 제대로 숙제가 안 돼 있다는 건 성인이가 있다는 걸까 없다는 걸까 얘들아? 성인아 전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제발 모의고사 새깍새깍 잘 보내셔야 되고 퀴즈 끝까지 처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부분 표현 플러스 명사 가보도록 합시다. 이거 저번 시간에 했어. 우리 첫날 명사 이거 스위치할 때 했는데 뭐냐면 A of B라는 식으로 모양이 나와 있을 수가 있어요. 주어 자리에 명사가 A of B라는 형태로 연결이 될 수가 있어. 자 그럴 경우 보편적으로는 어디에 스위치? 그렇지.
두 번째 A의 부분을 나타내는 영어. 의미 있을 경우 뒤에 그리지. 그럼 이제 부분을 나타낸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다시 외우셔야겠죠? 부분을 나타내는 표현이 뭘까? 요소나 퍼센트. 그 문수에 또 뭐가 들어가요? 하프 같은 표현들도 들어갈 수가 있겠죠? 퍼터나 하프 혹은 레스트라든지 메이저리치라든지 뭐 이런 표현들 있죠? 이런 것들 들어갈 수 있다. 여기에서 알아내야 될 분수 표현 어떻게 써요? 분수 표현. 분수 표현을 어떻게 쓰는지를 알아야 분수라는 걸 우리가 인지할 거 아니야? 사프나 커터 같은 대용어들 말고 뭐라고 쓰면 돼? 자, 분수라고 하면 아래에 숫자를 원래 하나 쓰고 위에도 숫자를 하나 써주지. 아래를 뭐라고 하지? 그럼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이를 분자라고 하겠죠? 그럼 분자는 무엇으로 쓴다? 변수? 숫자를 써야 되는데, 자, 숫자의 표현 중에서 숫자의 표현 중에 뭐가 있어요? 기수가 뭐야? 1, 2, 3, 4, 5, 6, 7, 8. 서수는? First, second, third, first, fifth라고 넘어가는 거. 기본 숫자 표현과 서열을 따지는 숫자 표현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조금 그래도 쉬울 거야. 알겠지? 자, 그럼 분자는 무엇으로 쓴다? 분자는 기수로 쓰고요. 분모는 서수로 쓰겠죠. 단, 분자가 2 이상일 경우 서수에 뭘 붙여줘야 돼요? S를 붙여줘야 되는 재미? 어? 왜 풀렸어? 답을 풀고 부모 분석을 하면 바보야. 부모 분석을 하면서 풀어야지. 다 풀어놓고 부모 분석하면 똥을 닦고 똥을 싸시는 꼴이 돼요. 알겠지? 똥을 싸고 난 다음에 닦아야지. 똥을 닦고 싸는 건 의미가 없죠. 부모 분석 필요하죠. 자, 가봅시다. 여기서 어바웃의 순서가 뭐야? 어바웃 ATM입니다. 부사예요, 부사. 어바웃은 여기서 부사로 쓰인 거예요. 뭐뭇에 대하여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부사로서 무슨 뜻? 약, 대략. 즉 정확하게 95%는 아닌데 대략 95% 정도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A 자리에 지금 퍼센트가 들어가 있고 B 자리에 불질명사 들어가 있어요. 그치? 그러면 어바웃부터 월월까지가 주어고요. 그럼 R is라고 하는 건 월월에 대한 주식이겠죠. 동사는 누구 써주시면 돼요? is not drinkable 이라고 하는 거 보호까지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는 누구를 설치했어야 될 포인트? 위에다가 설치를 했어야 될 포인트 부분을 나타내요. 오케이. 약간 됐어. 자, 됐어. 온수체 조금 많을 테니까 미리 확인을 하셔서 해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럼.